드리는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. 그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,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.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.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? 사람이 사랑합니까?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?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.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? 기사를 저한테 링크해서 보내주길래 이걸 고발 사주 이렇게 봐서 무슨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? 천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? 그걸 내놓고 뭐 얘기를 해야죠. 고발하면 뭐합니까?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.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?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.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.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. 고발하면 뭐합니까?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.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?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. 고발이 이러면 가능성 전혀 없다라는 그거 한번 물어봐주세요. 오, 아주 헐다못해 갈아서 없어지겠네. 어? 앵간이들 빨아들이지. 하나같이 뉴스가 다 이래. 다 가짜고 다 구라야. 고급 손목 시계를 봤다고만 하세요.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. 돈가방을 두고 나왔다고만 하세요.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. 김경수가 시연 외에 왔다고만 하세요.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.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만 하세요.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.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하세요.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. 할머니는 기자 외견만 하세요.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. 우리 검찰 우린 얼른 이 나라의 주인이지.